바로 오늘 10월 30일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개봉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오랜만에 합을 맞추고 그 영화가 과거 추억의 대작인 터미네이터 시리즈여서 더욱더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 제임스 카메론이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자기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며 다크페이트 후속작으로 두 편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말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터미네이터 3부작의 그 첫 번째 이야기,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터미네이터 2 이후에 사라 코너와 존 코너, 그리고 아놀드 형님이 심판의 날을 막은 이후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시작하자마자 터미네이터 2 일부 내용을 보여주면서 저를 포함하여 과거 터미네이터 팬들의 몰입도를 높이면서 시작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개인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딱 드러나는 영화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 전개는 빠른 편이라 영화를 질질 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래로부터 터미네이터가 도착하고 거즘 5분에서 10분 만에 바로 전투씬과 터미네이터와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초반 사라 코너인 린다 해밀턴의 등장도 아주 멋지게 연출을 잘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액션과 스릴이 잘 표현된 터미네이터2의 자동차 추격전을 생각나게 하는 손에 땀을 쥐는 액션씬도 나옵니다. 또 아놀드 형님과의 만남 과정 역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잘 풀어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후의 스토리의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터미네이터 아놀드 형님이 주인공 일행에 합류하는 과정이 말이죠. 그 이후에도 스토리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128분, 크레딧 영상을 제외하면 약 2시간 정도 되는데 러닝타임을 좀 더 늘려서 스토리의 개연성 부분을 보완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린 2시간 반인 인피니티 워와 3시간인 엔드게임도 본 사람들이잖아요. 악역인 라브나인은 과거 시리즈에 나왔던 기존 터미네이터 T-800과 액체 터미네이터인 T-1000을 합쳐놓은 느낌을 줍니다. 본체는 기존의 터미네이터고 그 위를 덮은 액체 금속이 분리가 되어 두 개체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영화 내의 전투씬을 보면 두 개체가 합쳐져 있는 완전체가 전투 능력은 더 뛰어나 보이고요. 이전 터미네이터 시리즈랑 비교해봤을 때 표정이나 대사, 농담 같은 것이 훨씬 더 인간다워서 피식하는 웃음도 짓게 만듭니다. 강화인간인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시리즈들에 비해서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과 터미네이터, 혹은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 구도로 쭉 시리즈를 이어오던 것에 비해 강화인간의 등장은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후속작을 감안하면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액션 쪽으로 돌아와서 강력한 스펙의 적 라브나인을 강화인간인 그레이스와 아놀드 형님, 그리고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이 힘을 합쳐서 해치우는 모습에서 쫓기는 스릴과 화려한 액션을 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아놀드 형님의 시너지를 여실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나온 터미네이터의 대표 명대사 I'll be back. I'll be back을 포함하여 강화인간인 그레이스가 하는 대사 중에는 사라 코너가 죽은 설정인 터미네이터 3에 무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유언이 다시 나와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재밌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스토리의 개연성에 대해 아쉬움이 조금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스포가 포함된 리뷰입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봐주세요. 영화 시작하고 한 1분 만에 존 코너가 죽어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고편 영상을 보면서 왜 존 코너는 없을까 하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존 코너를 죽인 게 바로 아놀드 형님입니다. 카메론 감독이 인터뷰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악역으로 나온다고 한 게 이 말이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사라 코너가 아놀드를 보자마자 총을 쏘려는 장면도 이해가 됐고요. 그로 인해 존 코너가 아닌 미래의 저항군을 이끄는 데니를 보며 너가 존이었어 라며 감정이입하는 사라 코너의 모습도 나오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라 코너와 데니만 남아 자신의 친아들 존 코너 대신 데니를 저항군 리더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킬 것 같은 모습도 나오죠. 또 앞서 말했듯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울며 겁을 먹고 무력했던 데니가 영안의 시간으로 하루도 채 안 돼서 특별한 사건도 없이 갑자기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I want to stand and fight. Her journey is 또 비행기 안에서 넌 이제 약했던 과거의 데니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갑자기? 라고 위화감이 늘었습니다. 아놀드 형님이 존 코너를 죽였지만 그 이후에 임무가 없어 스스로에게 인간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임무를 주고 인간처럼 변했다는 것도 사실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I'm going to help you protect the girl because I choose to. 예전 과거 시리즈도 터미네이터들을 교육시키며 인간처럼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정도로 기계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이 설정 역시 신선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영화의 스토리 진행은 터미네이터2에서 코너 가족이 스카이넷의 심판의 날을 막았지만 결국 더 먼 미래에 스카이넷이 아닌 다른 슈퍼컴퓨터인 리전이 심판의 날을 일으킨 설정인데요. 이 영화는 두 가지 타임라인의 인물들로 주연들이 나뉩니다. 데니와 그레이스는 더 먼 미래의 리전 심판의 날의 타임라인, 아놀드 형님과 사라 코너는 스카이넷의 심판의 날의 타임라인. 타임라인이 다른 인물들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만나서 스토리를 풀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메론 감독이 감독 역을 한 게 아니라 제작에 참여한 이번 영화가 이 정도면 감독직을 맡게 되면 어떤 후속작이 나올지 후속작이 정말 기대됩니다.